복조리는 봉을 갖다 준다고 하잖아요. 콧두레 같은 거는 이제 모든 우한을 젖혀 준다고 하잖아. 입을 것만큼은 진짜 집에 놓으면 괜찮다. 저는 돼지 그림. 돼지 그림? 네. KBS, MBC 뭐 문화방송이 어디보다 안 탄 방송이 없어. 그런데도 돈이 안 모이셨더라고 진짜. 그러고 보니까 돼지 그림 들어오고 나서 내가 돈이 모아졌나 봐. 보니까 부자 된다는 말이 맞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저는 신당에 제가 딱 들어왔을 때, 네. 입구에, 네. 건립이라고 할까요? 네네. 이제 건립에 이제 코뚜레도 있고, 네. 목조리도 있고, 네네.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. 네. 이 일반인 분들도 이런 풍수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복조리는 봉을 갖다 준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코뚜레 같은 거는 이제 우한. 모든 우한을 젖혀준다고 하잖아. 이사해놓고 나서 이제 뭐 우한 있을까봐 집 안에 무슨 풋파 있을까봐 해놓아. 그거는 이제 구신들이 왕래하지 못하라고. 그러고 이제 풍수에 이제 있듯이 꽃나무도 왜 뭐 돈나무도 갖다 놓든가 뭐 또 그런 이런 화초도 여러 가지 있잖아. 뭐 저기 뭐 향을 없애는 거 뭐 하다못해 뭐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뭐 요새 흔히 말하기면 소금단지 좀 뭐 갖다 얻다 놓으면 돈 다 그것도 사람들 하는 소리야. 사실 소금단지로 다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우리 집이 소금 우리 바로 앞에 소금 몇 가마씩 갖다 놔. 떼어보자 되지. 그런 거를 이상하게 자꾸만 그런 거 활용을 하시는데 맞아. 구독자들이 이제 구독자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. 근데 자식 잘 되고 그러는 거는 이제 그 집이 화초가 잘 되면 자식도 잘 되고 집안에 흥황을 이룬다고 하더라고. 어느 화초가 되든 꼭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판단하지 말고 화초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화초를 키워서 그걸 잘 갖고 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 흥황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겠더라고. 풍수 자체가. 그리고 이제 사진을 어디다 거느냐에 달려있고 동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이런 게 있잖아. 그게 그런 거 있듯이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집안의 풍수라는 게 항시 있어요.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거울 있는 데다 뭐 화장실 있는데 거울 거 달아놓으면 뭐 복이 나간다. 화장실에 거울 없는 집이 어딨어. 그런 거는 전부 다 그냥 낭설이고. 그럼 선생님께서 네. 생각하셨을 때 네. 이 물건만큼은 진짜 집에 놓으면 괜찮다. 저는 돼지 그림. 돼지 그림? 네. 저는 돼지 그림 무조건 저를 부산서에 온 거예요. 저 몇십 년 전에 없어지고만 저런 것도. 그래서 부산서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시켜온 거예요. 제가 이거 뭐 영상에 담겠지만 네. 이제 딱 그림만 보면은 저 꿈을 꾼다면 진짜 로또 복권. 아 맞죠. 돼지도 하얀 돼지보다는 저렇게 누런 돼지나 까만 돼지가 좋다라고 그래. 근데 까만 돼지는 저렇게 못 걸어놓잖아. 아. 그러니까 저렇게 놓는 거야. 그래서 새끼들이 바글바글 하잖아. 맞아요. 돼지는 옛날부터 모든 게 다 운으로 활용을 하잖아요. 돼지가 왜냐면 새끼들은 많이 낳잖아. 그러니까 새끼 때문에 호황을 잃는다고 하잖아. 그래서 그 집안에 항시 돈도 들어오고 복도 들어온다고 해서 해놓는 거야. 맞아. 나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들어오고 나서부터 괜찮았던 것 같아. 생각해. 그래요? 내가 옛날에 방송도 많이 탔었잖아요. KBS, MBC 뭐 문화방송이 어디보다 안 탄 방송이 없어. 그런데도 돈이 안 모이셨더라고 진짜. 그러고 보니까 돼지 그림 들어오고 나서 내가 돈이 모아졌나 봐. 보니까 부자 된다는 말이 맞아. 그러니까 꼭 저 똑같은 돼지 그림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돼지 그림이어도 돼지하고 새끼들이 항상 있어야지. 저는 새끼들 전미기는 방식으로 내가 그건 한 거야. 그때 당시 그렇게 된 거로 해주라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. 직접 제작하셨네요. 예, 예. 내가 시켰어. 부산에서 한 거야. 부산에 다 다녀도 없다 해서 안 된다 해서 내가 부산에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 솔직히 그 전에 보면 왜 뭐 부적도 막 이렇게 그렸어 하고 말굽비도 좋다라고 해. 그래서 저는 말굽비도 지금 신당 안에 해놨잖아요. 근데 보면은 그림도 막 부적으로만 해서 해놓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런 돼지 그림 정도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